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무슨 공부를 어제까지는 어떻게 해왔는가 다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꾸준히 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께까지는 잊어버렸어도 어제까지 결론 내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근기에 맞는 그 공부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단련해서 성숙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 숙성이 되면은 이제 완전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일 때 나는 금생에 온 보람과 약속을 지켜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천수경 얘기 때도 했지요. 부처님의 법문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월로 평생 살아오신 과정과 성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신 그 세월과 성도 이후에 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너희들과 내가 똑같이 궁금해왔던 이 세상의 이치를 정각 깨닫고 보니 올바른 이치는 이렇더라 해서 남은 50년 그 설법을 해주시고 열반을 보이실 때까지 그 일평생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문자로 경전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접할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에 맞는 걸 찾았어라 해서 그 근기에 맞춰진 중생 근기에 맞춰진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었다. 여기가 우리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진리로 여기고 모시고 받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이 근기에 맞는 중생 해당자를 어디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주신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과 법문들이 방편이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은 가리켜진 손가락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달 보라고 했을 때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필요가 없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 뗏목이듯이 강 건너에서 그 뗏목을 등에 짊어지고 다닐 일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월, 긴긴 수억겁 동안의 세월 동안 이 많은 방편들이 필요했어. 왜? 중생이 많고 중생의 근기가 그만큼 제각각이어서. 그 이 많은 방편 중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여러분의 공부는 그저께 배운 것, 그그제 배운 것, 지난달 배운 것, 이것을 다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 배운 것과 지난달 배운 것이 다 걸르고 걸러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여기 올 때까지 잘 정리가 돼서 딱 나에게 맞는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돼.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오늘 또 새로운 무엇인가 거기에다 양념이 칠해질 건가 보태서 오늘 저녁에 또 그거를 정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지요. 그 무겁게 30년, 40년 배웠던 그것 지식으로 여기다가 그렇게 다 담아 다니려면 머리도 아프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더 안 힘들겠어? 다 정리돼서 하나씩만 가지고 다니지요, 지금? 예? 아직도 둘, 셋 중에서 지금 이것과 저것과 고르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이세간품, 이 자가 이별한다 하는 이 자, 떠나보낸다. 출, 벗어난다 소리하고 같은 얘기인데. 세간을 벗어난다. 그랬죠. 세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간이라고 그래. 세간살이. 이 세상을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너무 옳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옳지 않다, 좋지 않은 것에 같이 묶여 있는 데서 벗어나라. 이 소리잖아요. 어디로 벗어나냐? 우리가 사는 세간이라는 그 세상을 이렇게 두고 그 세상을 한 덩어리로 떼어내서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우주 법계에 있느냐? 따져보니 그 세계는 없어. 그러면 세간을 벗어나라 소리는 어디로 벗어나라 소리야? 그냥 이 세간에서 그냥 죽어라 소리?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는 없는데 그냥 이 세간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는 길이 알고 보니까 이 세간에 가장 적합하게 잘 사는 것이더라.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지요? 예? 진정한 세간에 떠남은 세간에 진정으로 잘 들어간 것. 출세간이 입세간이다. 그런데 처음에 세간을 떠나러 갈 때와 세간에 다시 들어갈 때는 왜 차이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아까 말했던 좋지 못한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것, 거기에 집착을 해서 같이 어울려 뒹굴 때 이게 좋지 않는 결과물이 항상 나와. 그게 과보냐면 그게 과보.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주로 전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결과물은, 내가 받아야 될 과보물은 누가 만들어 줬느냐? 내가 뒹굴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뒹굴어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런데 그 과보물을 보니까 이 가보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 과보물이 만족한 것이 아니거든. 옳은 가보물이 아니었단 말이지. 아, 이 세상을 벗어나라 소리는 이 가보물을 볼때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껏 살아온 그 과정하고는 달리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없는 것은 분명해. 다시 이 세상에서 예전의 살림살이하고는 다른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이 세상의 벗어남이다. 이것을 일러준 얘기가 이세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물 중에서 이런 이치하고 가장 잘 맞는 비유의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연꽃이라, 연꽃. 연꽃은 아무리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태어나도 그 흙탕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흙탕물이 몸에 배지 않는 맑은 향기로운 향, 연꽃을,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하고도 전혀 물들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꽃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정물 같은 연꽃이 자양분으로 삼는 구정물 같은 것을 먹고 의존하고 그걸로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그 구정물에 착대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맑은 물에서나 피어날 수 있는 연꽃 같은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로만 하면은 중생들이 의심이 많아서 안 믿었거든. 그래서 이 이세간품에서 처음부터 이 장량 200가지 의심의 궁금증을 질문을 했다면 2000가지로 답을 해준 그 내용이 이책 7권에 들어있는 이세간품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씩은 안 일러줬습니다만, 부처님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도솔천에서 룸비니 동산으로 저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고, 어려서 세상 사람이 다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났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저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봐서 그렇게도 살아봤지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삶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헤매는 그 고행의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아, 이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나왔고,
그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독물이 있었어. 고 일생을, 그러니까 팔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생의 모습도 여기 다 나왔어요. 엄마 몸에 태로 들어갔을 때도 10가지 입태가 있고, 출생할 때도 10가지 출생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만인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할수 있게끔 입증을 해준 거라고, 부처님이 입증을. 왜? 근기 약한 중생들은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사실일까? 어른들이 애 둘러먹는 것은 쉬워요. 봐라! 라고 보여주면서도 그 뒤에서 딴짓하면 애들이 아나 모르지. 왕궁의 왕자로 입태해서 태어나서 왕자가 됐는데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 줄 알아요? 조사 스님들이 그 비밀을 알아채고 다 까발렸어. 뭐라고 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에, 왕자로 태어나기 전에, 마야 부인의 뱃속에 입태하기 전에 도솔천에서부터 미리 도설, 벌써 오기 전에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다 천백억 화신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러 오셨잖아요? 도솔천에서 마야부인 뱃속에 입태하기 전에 벌써 제도할 중생 다 제도에 맞춰버렸다. 그래놓고 괜히 모양으로만 10달 중생들 태어나듯이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어린 과정 거치고 유성 출가해서 수행하는 모습 연극으로 보여주고, 아, 이렇구나, 라고 마구니 항복받고 깨달음을 보여주시고, 이치는 이렇구나 해서 우리에게 전법륜, 법륜을 전해주시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죽듯이 이렇게 사람은 다 이런 것이 순리니라 라고 80평생을 보여주고 열반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팔상의 모습들이 벌써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 해마친 일들이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다 하시지요? 가안가 무소식이네. 모르면 할수 없고. 그거 모르면은 이세간이 입세간이라 소리를 잘 모를 텐데, 늘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성인의 말씀은, 옳은 얘기는 나에게 기회가 되려면요, 한번 말할 때탁 가서 깨달음이 와야 돼. 원의 열의 진실이,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라 하지만 그 방편 중에 한 조각이 나에게서는 진실한 뜻이 되어서 내 눈에 반짝 한번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성도하신 직후에 최초 법문을 자기 따라와서 고생하는 다섯 그 동행자에게, 나중에 비구가 됐지, 그 다섯 비구들에게 그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한 세상의 이치는 이러니라, 고진멸도 사제법문 한마디 촥 했는데 듣자마자 아라한이 되어버렸잖아. 진실한 뜻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는 그보다도 10배, 100배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화엄경, 대승경전을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 공부하는데 열의 진실한 뜻을 다 알아들었습니까?
항상 우리의 결과물은 부처님이 말한 진실한 뜻, 저것을 봐라 할 때 저것을 보라고 하는 진실한 이치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뭐라고 말을 해도 착 알아듣듯이. 나한테 일러준 말이 아니고 내 옆 사람한테 일러준 말도 나한테 착 찰떡 달라붙듯이 달아붙는 그런 계기를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의 모습이 화두라. 그게 화두 들고 있는 모습. 그게 화두는 잠깐 사이에 내 기회를 놓칠까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놓치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긴장하고 있는 것. 스님들이 1년 12달은 다 모래도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결제라 그래서 참선을 하시는 그 순간들이 적어도 그 석 달만큼은 마음 잡고 세상사 탁 담 쌓고 자기 하두에 몰두하는 그 공부 기간이라는 말이야. 다른 거 아니야. 늘 자기가 궁금했던 그 한 생각을 염을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부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 후첩. 턱도 없는 얘기 같은데 부처님이 턱도 없는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 왜 이 조사스님은 뛰어난 도인이라는데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오? 그랬더니 이리 와라 말아라. 마당 앞에 저 나무 보이지? 바람에 살랑살랑하는 저 나무까지 그것이 불법의 대의란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 도인한테 가니까 이리 와봐라. 밥 먹었냐? 예. 하나 차나 한 잔 먹고 가라. 그러고. 그쵸. 이런 거. 이게 다 어른이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애기에게 길을 일러주는 여러 가지 방편이에요. 그거를 진실한 뜻을 그가 몰랐을 뿐이야. 하루도 극락세계를 가고자 원하는 우리 노보살들, 노거사님한테는 하루도 내 앞에 수없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반야용선을 몰고 다녀? 내 눈에만 안 띄어. 아직 내가 거기 갈 인연이 안 됐는가? 아니면 내가 마련한 이 여비가 모자랄까? 왜 내만 걸치고 이웃집 사람 데려가고 누구는 타고 가고 다 데려갔을까? 이런 거. 기회는 항상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준비만 하고 있으면. 우리 모든 공부가 그런 거예요. 누가 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지금 저 위치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까짓건 내가 이것만 내 목적 달성하면은 한숨에 그보다 10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세간을 잘 접하고 산다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세상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겠지요? 보살이다. 그런 보살들을 하고 다니는 행위를 보살행위요 보현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을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자기만 출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 세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제도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같이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능력과 자랑으로 세상에 적합하게 들어오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공부가 목적 달성해서 꼭지점에 간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 부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한테 우리 품으로 와서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동사섭도 하고 같은 부류가 돼서 같이 일러주면서 조금 더 남게 리더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모습들이고 그런 분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보현행위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집어서 누구냐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기로 한다면은 내가 늘 얘기했죠. 자기 옆에 사람을 한번 둘러보란 말이야. 누군가. 지금 아무개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 아무개 직책이라고 그 보직을 맡은 사람, 아무개들이요. 아무개 보살, 아무개 처사, 아무개 거사님들이. 에? 여기 평등심 보살, 청정아 보살 그런 사람들. 내가 보살 이름을 많이 몰라서 두 사람만 불렀나? 그런 사람들이 봐봐 하는 일이 다 곁에 사람 남을 위해서 인도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해보의 그 구절이 욕구차 공덕 급재상묘법 욕사 제 중생으로 이고상 알라. 지금 앞에 이때까지 설명한 이러한 모든 보살들의 행위지, 그런 공덕과,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일러준 최상의 미묘한 법문,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욕구라는 것은 그것을 갖추고자 하면 또 그 갖추어진 공부 능력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 등락해 한다. 고통을 여의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갖게 욕자는 하고자 한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용령 신어의, 신어의는 신구의라는 뜻이죠. 이 세상사 모든 것들이 이 신구의 세 가지로 비롯된 것들이에요. 아까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현상이라고 하는 사물이 생겼는데 그 결과물은 결국은 근본이 되는 것이 나의 신구의 몸뚱이, 입, 생각 이것으로부터 빚어진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신구의 이 세 가지로 더불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구의를 나쁘게 안 쓰고 좋게 써먹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좋게 써먹은 결과물 중에 표상이 누구냐 하면은 실여제불등 그랬죠. 모두가 다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등자는 같다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같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야. 내 말을 내 몸뚱이 굴림을 내 생각을 부처님 같이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결과물은 뭐가 나오겠어? 부처님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는데 부처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고자 할진대는 여러분이시여 마땅히 금강심을 발해서, 금강심이라는 건 금강은 비유죠. 금강은 변함이 없는 거야. 어디 진흙탕에 빠져도 물로 씻으면 다 제빛을 발하듯이. 그리고 누가 유혹을 해도 부동심, 흔들림이 없는 마음, 견고한 마음.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겠다. 내가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했으면 부처 될 때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금강심이란 말이야. 그런 처음에 발심했던 그 초발심을 금강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금강심을 발해서 이 공덕행,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보살들이 세간을 벗어나되 진정으로 세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공덕의 행위, 그런 공덕행을 배울지어다. 이건 이세간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가 성숙되어서 보살이, 대승 보살이 되어서 그 대승 보살이 된 그 많은 공덕의 능력을 가지고 중생세계로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과 같이 살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라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법문이 들었죠. 그런데 이 법문을 통틀어서 보면은 사람이 하는 짓인데 사람은 대체로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십악업이 있고 십선업이 있잖아요. 십악업은 열 가지 나쁜 짓이고 십선업은 열 가지 좋은 짓인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구이 세 가지가 그렇다요. 신삼, 구사, 의삼 그러죠. 이 몸뚱이로 저지른 일과 입으로 저지른 일, 그리고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야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을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이 나와. 이 신구이에서. 신구이 세 가지가 탐진치라는 세 가지 삼독심을 일으켜서 이 세계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에 허황된 가짜 세계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그 세계에서 조금 나은 복 지었다고 욕계에서 색계 18천을 살고 무색계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허황된 줄을 알아버린 이 대승보살의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진실의 세계냔 말이지. 중생들이 자기의 이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사는 꼴이라는 거예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라고 하는 3계 25유라고 하는 3천 대천 세계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세계일 뿐이지 진실한 세계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 그래서 진실한 것이 못 돼. 그래서 여로 여겨전 여몽 환포형 금강경 끝들이 그러죠? 뭐요? 여몽 환포형. 꿈과 같고 물거품 바 같고 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죽자 사자 의존하고 가꿨던 내가 지었던 내 집 그보다 더 깊이 내가 평생 돈 들여서 반 가까이 입이 치장하고 매개 살리고 따둑거렸던 이 몸퉁이도 헛것이었다는데. 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간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고 중생들이 얽히고 싸우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나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출세간 했다. 세간을 떠나서 이 세간을 연꽃이
너희들끼리 같이 살면서 똑같이 너희들하고 같다라고 인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세계하고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은 존재다. 다 나름대로 지금 그 자부심이 있지요? 예?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번 자신을 반성을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어느 자격과 어느 능력으로 내가 지금 연꽃같이 살고 있는가, 이 사바세계에. 제 역할을 하고 사는가. 이 세계에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만이라도 보살행으로, 보현행으로 살고 있는가. 에? 다 하고 있지요? 나는 적어도 내 자식이 아버지 노릇은 하고 있다. 내 자식이 스승 노릇은 하고 있다. 내 못난 영감의 각시 보조자로는 내가 나만큼 절한 대한민국 천하에도 없다. 끄떡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천방지축 나이만 헛것으로 먹는 내 각시, 내가 나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런 한몫은 나 하지요? 예? 그거요. 그게 보현보살이야. 그게. 그 정도로 만족하여? 영명 스님이, 연수 스님이 아주 우리에게 혹독이 혼내는 대목들이 있어요. 법사와 선사와 율사들의 허물 열 가지. 나는 그동안에 지금 굳이 말하면 법사로 분류가 되겠지? 법사, 강의해주고 법문해주는 스님이란 말이야. 이거 너희 같은 법사놈들 때문에 부처님법이 제대로 세상에 홍보되지 못하고 그런 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이놈들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이라고 반성을 해봐. 그 열 가지가 조목조목 다 맞아. 부처님 경정 글로만 보고 지가 잘났다고 뽐내고 무식하다고 참선하는 스님들을 흉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만 이리 하면서 말 좋아하는 사람은 한 가지 단점이 여실행이라, 소위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합일시키지를 않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지를 않았는가. 이게 법사한테 꾸짖는 것들이. 그런데 법사만 꾸짖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우리가 삐쳤을까 봐. 선사들한테 꾸짖는 게 있어. 이 법사들은 지혜가 그래도 있다 그랬어. 부처님 경전을 늘 보고 연구하고 해서. 그런데 우두거니 식자도 하나도 모르고 경전도 안 보고 우두거니 참선한다고 조사 스님들만 팔아가지고, 에이? 선방에서 나 공부하니까 시비 걸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암한통만 커가지고 저 먼지 냄새 나는 부처님 경전이나 나불대는 저 강사놈들, 저 법사놈들 무시하고 하면서 이라고 탁 앉아있는 이 선사들. 지혜가 없이 선정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꼴을 모르고 절하고 있다. 너 같은 성객 선사놈들 때문에 불법이 이렇게 제 길을 못 편다 그러고 또 혼냈어.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는 율사에게도 혼을 내셨더라고. 율사는 혼낼 게 없을 것 같은데. 고기도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꼼짝하고 있는 이런 율사들한테 왜 혼냈는가. 이렇게 읽어봤지 살짝. 부처님 율 지킨다고 암 한 통만 커가지고 누구 말도 안 믿고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응? 그러고 살면서 세상살이하고 흡수해서 같이 어울릴 줄도 모르고 그랬다. 그러고 혼을 내서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훌륭한 부처님 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다 공통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 다 부처님이 열반경 때 설했던 마지막에 유촉을 어긴 놈들이야. 부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유촉을 했어?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이제는 스승님 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누구를 믿고 삽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렇지. 사념처를 의지해서 살아라 그라고 해줬는데 너희들이 그라고 안 한다. 그건 공통되게 선사, 율사, 법사한테 다 해놨더라고. 사념처 다 알지요? 신수심법. 이 몸뚱이는 오정관을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이 사념처는 금방 알지. 이 몸뚱이는 공하다는 것. 필경공이야. 관신필경공이라. 이 몸뚱이는 결국은 공한 것이다. 결국은 공의 이치를 알아라는 거야. 공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 없다가 아닌 공한 것이다. 사람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정신이 거기에 붙어서 있는 것이지 몸뚱이 없으면 붙어 사는 정신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울의 장난인데 작용인데 그 작용이라는 것이 부비고 문댈 게 있어야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라 부비 언덕이 없으면 작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따로 몸 따로라고 하지 마세요. 몸이 있으니까 작용인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 죽어버리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작용도 없어. 영가가 따로 아무 작용 없이 돌아다닌 줄 알아요? 그 연연하는 끈 없어지면 영가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세계까지 이렇게 가질란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사념처 의존해서 생활하고 살아라 가는데 그걸 다 어기고 사는 놈들이다. 그리고 사념처가 뭔데 내가 어기고 살까? 여러분 몸뚱이가 공한 줄 모르고 몸뚱이에다 정성 들이고 그 몸뚱이 의존하고 몸뚱이 잘났다고 뽐내고 살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몸뚱이가 있으니까 감각 기관이 있어가지고 느낌, 지 느낌대로 막 생각대로 좋으면 좋다, 미우면 안 본다, 저런 놈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라고 지멋대로 그것도 허황땡이 언젠 공한 거야. 그거는 내외공이야. 내외. 안한팍이 다 공한 거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도 상대도 대상도 공이요. 나 받아들이는 나도 공이. 중간도 공이다. 능경에 안과 박 중간도 없다 그러잖아. 마음은 무소유요. 원래 공한 거고 명자의 이름뿐이야.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고 대상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공이야.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심법 그럴 때 하나는 주가 되고 하나는 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가치죠. 여러분 불성 심성 그러지 다 같은 말. 법성 다 같은 말. 용어 유정한테는 심성이라고도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무정한테는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법이 다 같아. 불가득이라 얻을 것이 없어. 왜? 원래 공하니까. 원래 공한 거 모든 것이 무엇이 반응이 있어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인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라. 응?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흑돌이고 백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해서 이렇게 내가 없어도 내가 일러준 말을 이렇게 진실으로 삼고 이렇게 의존해 살아라 그랬는데 선사, 법사, 율사 너희 놈들 첫마디 내가 부탁하니 말도 안 듣고 사는 놈들이다 그래 영명심이라고 혼을 내놨어. 그것도 출연오니까 열 개지 더 벌려봐라 그래 열 혼을 내놨어. 이런 스님들, 큰 스님들도 다 그걸 교훈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조속으로 반성하면서 그 룰에 어긋나지 않을까. 내가 아침에 반성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저녁에 보면은 또 몇 개 어긴 것 같고 그래도 이튿날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또 맹세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할 때도 내 모자람을 알아서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내가 귀명을 읽잖아요. 나는 가능하면은 내 능력껏
이 작은 한 터럭의 지혜로 이 부처님 말씀 추호도 틀림없이 하게 하고자 할 것이며, 그것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할 것이며, 그런 공덕행을 하루하루 나가면서도 배워갈 것입니다. 학차 공덕행이라. 이 보살이 행했던 모든 부처님과 대승 보살의 행위, 이 보현 행위의 모든 공덕 행위를 나는 끊임없이 나날이 사는 데까지는 배워가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경을 설하고 이제 개송으로 한번더 하기 전에 이세간품은 부처님 대신해서 보현보살이 설했잖아요. 보현보살이 다 설하고 나니까 부처님들이 거기서 보현보살을 칭찬하는 대목이 눈물이 나요. 그 대목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이렇게 보현보살이 법문을 다 끝마니까 그때에 거기에 모든 시방 모든 부처님이 시방 제불께서 다 보현보살 앞에 놔두셔가지고 그 장소가 얼마나 넘은가 몰라 법문 보현보살이 대신해서 이렇게 이세간품 다 설하고 나니까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이 보현보살 앞에 다 와서 합장하면서 선제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불자야 우리 보현보살 이 모든 보살 마살의 공덕 행처를 공덕행을 행위하는 그곳 이런 것을 잘 능히 설했구나 딱 맞게 결정의의 꽃을 피웠고 일체 불법에 널리 들어가는 출세간 법문품을 제대로 잘 능히 설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 불자야 보현보살이여 이 말이죠 그대는 이미 이 모든 법을 잘 배웠고 이 모든 법을 잘 설했으며 그대의 위실력으로 그 공부 뛰어난 공부의 힘그 위실력으로 이 법을 잘 호지, 보호하고 지녔으며, 그랬기에 우리 있는 이 모든 부처님들이 그대, 보현보살, 그대를 따라서 기뻐한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부처님들이 당신을 따라 수의하듯이, 기뻐하듯이, 일체 미진수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 또한 다시 이와 같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다. 불자여, 우리 모든 이 부처님들이 똑같이 한 가지 마음으로, 공동심으로 지금 설한 이 경을 잘 보호하고 지녀서 현재는 물론 저 미래의 모든 이런 공부하는 보살 대중들의 아직 이 법문 듣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다 마땅히 이 법문을 꼭 듣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문 마침 보현보살 앞에서 참 이렇게 맹세를 하고 따둑거려지고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정말 법에 맞게 잘 설했고, 이렇게 공부를 잘 마쳤다. 세상의 모든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할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듯이. 또, 우리의 모두 이 부처님들이 한마음으로 앞으로 이 훌륭한 법문 아직 듣지 못한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이 공부하는 보살들에게 놓치지 않고 마땅히 이 법문을 듣게 하게 들려줄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대목이야. 제자와 같은 보현보살을 시켜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법문을 하게 했잖아요. 그 법문을 딱 맞게 제대로 틀림없이 잘했고, 그만큼 공부도 잘했고, 잘해왔구나. 그렇게 지켜왔구나. 훌륭하다, 훌륭해. 우리가 또 어떤 세계에 되든 저 미래의 세계에서도 이런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이 법문을 들려주겠노라. 훌륭하다, 기쁘다.
눈물이 안 나요? 눈물 날 만큼 부처님 세계도 이 세계. 우리도 그래. 훌륭한 법문 듣고 감동받고 하면은 그냥 저절로 가슴에서 눈물이 나잖아? 나는 이 대목 읽으면서 눈물이 울컥해서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말짱하네? 말짱해야 정상이지. 성불하십시오.